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법 성명석 수사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들 TV 2021년 상반기 특집 방송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진행합니다. 자, 격주, 그래요. 5월 한 달, 야, 이렇게 여러분들 참 뵙기가 어렵습니다. 5월을 가만히 보면요, 5월 5일이 수요일이었고요. 그리고 또 지난주 수요일은요, 부처님 오신 날이었어요. 여러분들 좀 친해질만 하면 또 한 주씩 쉬는 바람에 이제는 저 안타깝게도 앞으로 수요일 날 쉬는 날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계속 변수가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매주 수요일 날 이게 올 때마다 나름의 좀 긴장을 하고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또 소식을 전하고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강의를 드릴까 준비를 해 오는데요. 어쨌든 한 주씩 건너뛰니까 저도 좀 나태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좀 임팩트 있게 강력하게 오늘도 방송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제 상반기. 자, 상반기라는 건요, 1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7월 1일부터는 또 하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상반기 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타이틀은요, 나는 외계인이다 라는 타이틀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데요. 지금 후속작이 또 하나 여러분들 또 나올 겁니다. 나는 외계인이다 해서 나 가리매매라고 했어요. 나는 간다 그 얘기죠. 나 가리매매로 또 새롭게 어떤 타이틀을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겁니다. 자, 오늘 또 준비한 내용 이제 차근차근 또 여러분들과 또 함께 편안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외계인이다. 자, 포인트라는 또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요. 자, 이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요. 지난 그 방송 때요. 그렇죠. 쇼킹했다. 그렇죠. 예, 쇠스랑이라고 그래서 땅을 파헤쳐 고르거나, 예, 그리고 무덤이나 풀, 무덤, 예, 풀 따위를 쳐내는 데 쓰이는 농기구입니다. 갈키 모양의 농기구. 그래서 쇠로 서너 개의 발을 만들고 자루를 박아 만든다. 그래서 제가 직접 저 쇠스랑을 가지고 강의를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삼선이라고 그래서 바로 포크와 헌터 그리고 포인트 만나는 그 지점,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렇죠. 우리 시청자, 이데일리 TV를 사랑하시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그러니까 여기에다가요. 제가 이렇게 여기는 포크, 여기는 헌터, 그래서 여기는 포인트. 자, 그럼 물론 이제 꼬리는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설명을, 이게 이제 양봉이에요. 설명을 이렇게 드렸더니 그래서 저기 지금 여러분들 그 화면으로 보시는 쇠스랑이 기역자로 돼 있잖아요. 기역자로 돼 있다 보니까 저 나를 저기다가 딱 비유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설명이 좀 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가려져서. 그러니까 쇠스랑의 저 세 발톱 삼집창이 가운데 께 가려져 있어서 제가 이걸 막 등짝을 보이면서 이걸 설명을 했더니 저쪽 부여에 그 사실은 우리 이데일리 TV를 사랑하시는 임은혁이라고 하는 우리 시청자님께서 부여에서 만두 가게를 운영하시는 그분께서 드디어 저한테 보내오셨어요. 예, 소장님 저거 말고 제가 직접 하나 만들어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 쇠스랑 제가 저쪽으로 지금 옮겨야 되니까요. 이거를 크게 화면을 한번 잡아주시고요. 자, 그래요. 제가 이쪽으로 옮겨가는 그래요. 자, 고맙습니다. 화면이 바뀌고 고맙습니다. 자 이제 됐습니다. 다시 카메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부여의 그 만두 가게를, 신땡 만두 가게를 운영하시는 우리 임은형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색도요, 직접 이렇게 색을, 이렇게 칠해왔어요. 그렇죠. 파란색, 포크, 가운데, 헌터, 그리고, 포인트. 그래서요, 이따가 또 강의하면서요, 한번 이거를 좀 들어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저 이렇게, 그래요. 자,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강의를 이제 시작하죠. 일단 잠깐 놓고요, 이따가 제가 또 방송을 하면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송 들어가기 전에요. 또 공지 하나 또 짚고 넘어갑니다. 제가 이제 매주 수요일 날 여러분들과 방송을 하는데요. 목요일, 바로 내일이죠. 목요일 날은요. 무료 공개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나가시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신대가를 검색하시면 여러분들이 내일 장중에 8시 40분부터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오셔서 저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어진 시간, 그렇죠? 한 시간,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뭔가 전달해 드릴 수 있는 내용, 다 전달해 드리지 못하는 내용을 내일, 그래요. 자, 무료 공개 방송에서 함께 한번 또 해 보시죠. 자, 고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원래는 이만 했던 겁니다. 원래는 이만 했던 캔들이에요. 그래서 이 캔들이, 이 캔들이 퍼센트를 따지면, 원래는 14%였던 거죠. 물론 밑에 좀 꼬리는 있다고 치고요. 자, 어떤 기준에 막대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 0%로부터 여기 14%, 중요한 건 이상이라는 거죠. 요렇게 발생을 한 다음에, 여기를요, 정확하게 찍어 내린 겁니다. 여기를 정확하게 반을 뚝 자른 거죠. 반을 뚝 자른 거죠. 그래서, 장작 패듯이 가운데를 딱 쳐내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반을 갈라낸 겁니다. 그러면 반을 갈라냈으면 얘는 7%가 되는 거죠. 즉 고점이라고 하는 윗꼬리는 14%가 되는 거고, 그렇죠? 0%로부터 7%의 양봉, 그래서 윗꼬리, 아랫꼬리. 원래는요, 용어는 윗그림자, 아랫그림자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런데 이 상단 부분을 반으로 가르면요, 3.5가 되겠죠. 반으로 가면 3.5인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저쪽에서 이야기하는 스나이퍼의 기준은 3%와 그리고 여기는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3 더하기 4는 7이니까 그죠? 3과 7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3.5가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7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3%가 통과되는 정확하게 3.5, 그러니까 3.12는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호가에서 금액에 따라서 정확하게 3%, 3.26까지는 가겠죠. 그죠? 그러나 3.4%를 넘어버리는 3.5가 넘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바로 상단에 4%, 즉 7%까지 가니까 확인하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3.5. 그러면 0.5 버리고 우리는 3.3하게 가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면 저는 고맙죠. 그러면 또 내일 여러분들 또 공개 방송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자, 이걸 좀 삭제로 갑시다. 이건 여러 가지 이 스나이퍼라는 게요, 여러 가지가 어떤 그 비밀이 숨겨져 있고 내포되어 있는데, 사실 이쪽에서 제가 여러 가지 어떤 신호, 화살표도 주죠. 이게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캔들이, 14%까지 갔다가 다시 윗꼬리 달고 7% 이상, 그리고 고가는 14% 이상까지 만들어지고, 또 거래량 종가지수 22평선 평균치보다 약 두 배수 이상이 올라올 때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런데 웃긴 거는 이 캔들에다가 3등분을 해놓은 거죠. 이 캔들을 2분의 1 또 3분의 1을 캔들에다가, 자, 이건 이제 반으로 가른 거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거기다가 상단 하단 또 캔들을 자른 겁니다. 그래서 3등분을 해놓은 거예요. 3등분을 해놓고,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또 3%를 또 바로 2등분을 해놓은 겁니다. 이해 가셨죠? 그러면 이게 7%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이 캔들이 즉 8%다라고 가정하면
반으로 나누면 4%가 되겠죠. 그죠? 예, 4%를 또 3으로 나눠서 한 칸당 퍼센트를 계산한다라고 그러면 1.3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별건 아닌데요. 하여튼 기억을 좀 해볼 필요는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셨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작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시작 부분은 반드시 이쪽 부분부터 시작해서 3% 이하, 즉 퍼센트로는 2.99% 이하에서 뭐가 시가가 형성될 때에 우리는 매수를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예, 매수를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사실 어떤 지점에서 시작을 알리고 이 이후부터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나타나는 포인트 매매에 우리가 집중을 하는데 원래 원칙은요. 차트가 주가가 쭉 빠지다가 어느 지점에서 지금 이와 같은 그림이 형성이 돼서 그 이후에 주가가 우상향으로 올라갈 때마다 뭐가 발생하느냐 포인트라는 게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죠? 예, 문을 여는 거죠. 포인트가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그래서 오늘은요, 두 가지를 접목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나는 왜 개인이다와 그리고 오늘요, 커트를 두 커트씩 이렇게 내가 캡처를 떠와서 PPT를 만들어 왔는데요. 예, 나 가리 매매. 예, 이거는 다른 뜻은 없어요. 예, 어떻게 한다고요? 나 가리. 어디를 가래? 나는 좀 날라가리 그 얘기죠. 캔들이 나 간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런 이상한 뜻은 아니니까 그래요. 어쨌든 타이틀은 이렇게 재밌어야 주식 공부는 재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요. 즉 스나이퍼도 되고요. 이건 포인트도 되고요. 이거는 여러 가지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예, 여러 가지. 가장 중요한 매매는 예, 그렇죠. 흔히 얘기하는 예, 나 가 이런 얘기죠. 나 갑니다. 예, 이런 매매도 되겠죠.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오늘 한 시간 강의를 들어보면요. 재밌을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끝자락을 부여잡고, 자, 그 종목이 뭐였냐면요. 저쪽에 왼쪽 상단을 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요. 포메탈이라고 써있어요. 포메탈. 예, 포메탈이라고 써있는데, 자, 이런 거예요. 여기서는요, 이 부분은 제가 뭐라고 그래요? 예, 포인트 매매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쪽에서 쭉 점선이 저쪽에서 오다가 여기서부터 훅 올라가서 끝나는 지점이, 즉, 종가로부터 이 지점이 7%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7%. 오, 그래요. 7%. 예, 종가로부터 7%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가로부터 7%. 여러분, 봐봐요. 내가 어떤 매매를 하는데, 내가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얼마 매수하고 싶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 대개 평균은요, 2천만 원 대개 한번 들어갈 때 이런 식으로 들어가신다고요. 2천만 원. 그럼 2천만 원에 7%면요, 27에 14. 그래요. 그러면, 140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140만 원 얘기하니까요. 여러분들, 야 이거 뭐 그래요. 이거 별거 아니에요. 주식시장에서는. 예. 매일 주식을 매매를 하는데 잃고 따고 되게 주식을 여러분들이 손실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이 뭔지는 아세요? 그죠? 얘네들이 왜 이럴까요? 자, 어쨌든 그래서 7%라고 하는 부분은요. 상당히 큰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종목이든 이런 신호가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건요. 주식에서는 어디에 사서 어느 지점에 내가 매도를 하고 수익을 예, 수익을 챙기고 밖으로 나올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밑에 자막에 개인들을 위한 개인이 승리하는 성수장의 투자 기법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예, 비법은 이제 공개하면 비법이 아니겠지만 그런데 웃긴 게 있어요. 그죠? 자, 이런 그림이 발생했는데 이쪽에 이런 그림이 발생하면 사실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래 안 돼요. 원래 원칙은요. 원칙은 그러니까 단봉이죠. 이 거래량도 발생시키면 안 되고요. 거래량도 없고요. 그냥 이와 같은 단봉이 여기 하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없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종목인데 내가 지금 보니까 저쪽에서 이상하게 그죠? 시작을 어떻게 했어요? 일단 갭상을 시킨 거죠. 갭 띄웠다 그 말이죠. 어제 종가 대비 갭을 띄웠다가
쭉 올라갔던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들이 그랬나 봐요. 너 뭐 하는 겨? 그런 거요. 그러니까 예? 너 뭐 하는 겨? 이런 거요. 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요. 아직 아니요. 뭐가 냥냥냥냥 이게 나와야지 순서가 아니온 거. 어? 미안해요. 그러고 빨리 제자리에 들어가. 그래서 싹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리는 국문학적으로 흔적이라고 그래요.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만히 앉아서 쭈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딱 머리를 극적적 거리면서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제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딱 보는 거지. 그러면 이제 한 번씩 하나씩 체크해서 이 종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 소위 이야기하는 성소장의 그래 늘 이야기했던 기준과 그리고 원칙을 좀 보고 이게 맞춰진다면 정확하게 맞는다라고 그러면 한번 너하고 한번 신나게 한번 놀아보자라는 거죠. 그죠? 자, 어떻게 놀아볼까? 한판 놀아보자. 그죠? 자, 여기 보면요. 뭐라고 써 있냐면 화면을 크게 볼게요. 자, 저는요. 꼭 부탁을 원래 안 하는데 또 감독님한테 한 가지만 더 부탁할게요. 이 친구를 좀 확대를 한 번만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요 박스를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오늘의 수익률은 단 -1%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자, 이렇게 만났어요. 저쪽도 물론 웃겠지만 얘가 더 웃긴 거예요. 뭐가 웃겨요? 잘 보세요. 여기가 지금 뭐라고 쓰냐면 시가가 0.2%라고 써 있죠? 그렇지, 0.2%. 그랬다가 얘가 밑으로 살짝 내려간 거예요. 그걸 저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0%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더니 쭉 올라오네. 그래서 어떻게 올라왔냐면 이렇게 고가라고 그러죠. 그래서 14.05까지 올라온 거예요. 물론 끝난 건 11.2로 끝났지만 제가 뭐라고 그래요? 항상 종가는 7%, 고가는 14% 이상이라고 그랬더니 정확하게 저렇게 맞췄네요. 정확하게. 자, 저가가 없더라면 이거는요. 이런 신호 자체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자, 저가가 없이 0.2%에서 14.05로 가면요. 이런 그림 자체도 여기에 표기가 안 되게 제가 설정을 해놨죠. 이해 가셨죠? 그런데 얘가요. 0.2%에서 제가 뭐라고 그래요? 예, 시가에서 저가가 발생하면 시가는 사라지고 저가가 시가로 잡아주는데 받아주는 그렇죠. 한도는 -3%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정확하게 예, 호가를 완벽하게 맞춘 겁니다. 저거는 14.05라는 건요. 한치의 오차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만들었어요. 저 앞에서 뻔히 보였는데 원칙적으로는 저걸 없애줬어야지. 근데 없애줄 수가 없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왜? 주식시장이 변하지 않는 거, 뭐 주가와 거래량 그래서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쟤를 보면서 또 이 퍼센트를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아 드디어 왔구나. 뭐가 최고의 기회가 왔구나. 저 종목은. 그래서 물론 이제 주식이라는 건요. 주식이라는 건 예, 감독님 감사합니다. 땡큐. 와 그래요. 박수 세 번 짝짝짝 고맙습니다. 이 종목이라는 건 말이죠. 물론 불특정 다수가 서로 이제 뭐 사고팔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 상장된 종목은 뭔가 누군가 이 차트를 보면서 저는 느끼는 게요. 뭔가 관리자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증권시장에서 좀 소위 이제 야매로 들리는 이야기들이 뭐 주포가 어쩌고 세력이 어쩌고 큰손이 어쩌고 막 이런 얘기들은 많이 지어내는 건지 그게 음모론자들의 얘기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회사가 상장될 때 상장을 시켰던 어떤 주관사라고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친구들이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 혼자 생각인데 모든 2,000개의 종목은 다 그들에 의해서 뭔가 관리가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델리 가족 여러분 저는 증권맨 출신이 아닙니다. 예, 증권맨 출신이 아니라 그냥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웃겼다.
우선 첫 번째 너 웃겼고 두 번째 이거 정말 웃겼어. 나는 진짜 배를 잡고 떼굴떼굴 웃겼다 그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심장이 예 어떻게 해요? 예 두근두근두근 예 초인필 노래 있잖아요. 그죠? 예 바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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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자 그래요. 자 그래서 물을 뺐던 거예요. 물을 뺐더니 어떻게 나온다. 사실은요 이쪽 차트에다가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선을 세 개를 같이 집어넣으면 안 보이잖아요. 원래는 이 캔들이 지금 물이 차 있기 때문에 이 선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캔들에다 더블 클릭해서 영역 빼기를 클릭하면 이런 그림이 나오고 여기에다가 또 상단에 보면요. 세 가지를 제가 집어넣어 놨죠. 이쪽에 상단에 보시면요. 뭐라고 써 있어요? 포크라고 되어 있고요. 헌터 뭐 이렇게 해서 막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나타난 게 절대적으로 이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 강력한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저는 오죽하면 쇠스랑이라는 걸 사다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기 위해서 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 여러분 보세요. 반드시 이게 오야 돼요. 하늘에도 빠지면 안 돼요. 라고 했더니 도대체 이걸 이렇게까지 만들어 와서 우리 부여에 사시는 우리 임은혁 시청자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즉 파란색은 이거를 포크라고 그래요. 포크라고 그러고요. 가운데는요. 헌터라고 그래요. 자, 사냥꾼이고요. 이거는요. 포인트라고 그래요. 이게 세 개가 동시에 이 캔들에 맞아들면 이게 웬일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웬일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1차 합격이에요. 분명히 1차 합격. 예. 여러분 주식을 하실 때 되나가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머리가 텅 빈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 뭐가 지금 걸려 있는 거요? 여러분 돈이 걸려 있는 거잖아요. 돈이 걸려 있잖아요. 부동산, 예? 집 들어갈 때는 집집마다 다 가서 방마다 열어보고 베란다 열어보고 물 잘 나오는지 샤워기까지 다 틀어보고 그러면서 어째 주식은 아무 생각 없이 하시는지 나는 도대체 아직까지도 미스테리요. 자 그래요. 오케이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목요일날 그렇죠. 아까 설명드렸던 어머 세상에 미쳤어야 너 14.00 그래서 내가 아직 박스를 쳐놨어. 4월 20일날 목요일 그래 고마워. 쇠스랑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예. 예, 그래요. 부여 만세. 그래, 한번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왜 개인이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나와야 돼요. 자, 두 번째. 1차 합격했으니까요. 2차는 건강 진단을 받아보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세요? 자, 1차적으로 너 딱 보니까 34% 늘 이야기하지만 뭐라고 그래요? 얘가요. 20% 이하가 되면요. 이건 끝난 거예요. 사실은요. 끝난 거 가지고 안전히 끝났느냐? 아니. 끝났다라는 건 뭐예요? 자, 우리가 뭐 이런 거 있어요. 그죠? 이거는 뭐 이렇게 이제 화투 용어입니다. 아, 화투 용어요. 그죠? 이거는 저 네이버 검색창이나 다음에 쳐도 나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우리 전 국민 다 아는 거니까 이건 방송 용어로 부적합한 건 아니에요. 그죠? 자, 우리나라는 특이한 나라예요. 그죠? 예. 사실요, 화투라는 게 일본에서는 저 뒷골목 애들이, 예, 자기들이 좀 하는 게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는 화투놀이라고 그러죠. 그죠? 화투가 추석이나 구정 명절 때 우리가 이제 가족끼리 모이면 그냥 심심풀이로 하잖아요. 하다못해 드라마에서도 막 하잖아요. 그죠? 그러잖아요. 화투, 그죠? 뭐 그런 그림도 그리고 그러잖아요. 우리 영남이 형, 화이팅. 자, 그런데요, 봐봐요. 이 명절 때 해요, 화투, 그죠? 그러면 저 다 단속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박이면? 그렇죠. 그런데 화투에서 보면요, 몇 점 나야 된다고? 세 명이 치면 몇 점 나야 된다고? 3점. 예, 두 명이 맞고 치면 몇 점 나야 된다고? 7점.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예, 숫자의 개념이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이거를요, 자, 야, 우리 4점이라고 그래. 이거 8점이라고 그래. 이거요, 계속 나가래요, 그러면.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나야만 분명히 누군가는 승부가 난다, 그 얘기죠. 그런데, 완벽한데도 불구하고 승부가 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래? 나 가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 그렇죠. 예, 나가리. 그래서 어쨌든 사전적 의미부터 하나씩 짚어가면서 제가 다음 시간에 방송을 해줄 거니까 저 시비 거시면 안 돼요. 자, 어쨌든요. 요거는 20% 이하가 되면 안 돼요. 뭐라 그래요? 아사리. 예. 나가리가 아니라 아사리.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매출액이요. 대비 영업이익. 영업이익이
검정색이라는 건요, 월급을 주고 있구나 그 얘기라고 그러세요. 월급을 주고 있구나. 이게 없으면 월급 못 주는 거예요. 그래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부채 비율과 유부율인데 나는 외계인이다가 이제 창이 사라지면서 제가 이제 밑으로 점선을 내릴 거예요. 하나, 둘, 뿅. 그래요. 자, 이 부분이죠. 밑에 보시면 부채 비율이 예, 38% 그리고 유부율이 예, 661%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게 끝났느냐? 끝난 게 아니라, 자, 상단에 보면요. 체크가 스냅샷이라고 체크가 돼 있죠. 그러면 세 번째 부분 재무제표라고 이렇게 체크돼 있는데 여기를 체크를 하면 스냅샷이 없어지고 예, 또 새로운 창이 뜨죠. 새로 처음 뜨는데 스크류바를 살짝 내리면요. 이와 같은 안정성 지표라는 게 있다라고 제가 힘줘서 계속 말씀드렸죠. 이거를 기준과 원칙의 정상적인 종목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유동 비율과 부채 비율을 늘 이야기할 때 유동 비율은 1년 안에 현금화 할 수 있는 비율이고 부채 비율은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이야. 그러니까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보다 1년 안에 현금화 할 수 있는 비율이 훨씬 즉 여해보다 부채 비율보다 몇 배, 그러니까 이 크기보다 두 배 수는 더 많아야 이 회사가 정상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여기까지는요, 이 종목이, 포메탈이라는 종목이 정상이더란 말이죠. 그래요. 오케이. 됐어. 좋아. 딱 좋아. 딱 좋아. 그래요. 예, 딱 좋아. 예, 그래요. 딱 좋아. 예. 저는 절대 CF를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딱 좋아. 그래. 딱 좋아. 자, 마지막이 뭐냐면요. 예? 마지막이 뭐냐면요. 너. 이름이 뭐니? 그죠? 그죠? 예, 이름이 뭐니? 예, 너 이름이 뭐니? 그죠? 예, 너 이름이 뭐니? 그지? 예, 너 이름. 너 이름. 너 이름. 너 이름이 뭐니? 그래서 예, 제 이름은 3,863원입니다. 라고 이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이름이 뭐니? 그랬더니 그래서 여기서 딱 내려오죠. 3,863원 더하기 3,863원은 7,726원인데 이거는 목표가를 7,500원이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아니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야? 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다 봤습니다. 차트도 보고 아까 세스랑 봤죠. 삼성 봤죠. 삼시창 봤죠. 그 다음에 매출액 봤습니다. 그죠? 예, 영업이익이 흑자였습니다. 대주주 지분이 20% 이상이었어요. 그리고 부채 비율, 유부율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안정성 지표도 아주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그렇죠. BPS 너 이름이 뭐니?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물론 BPS PBR도 보여야 되겠죠. BPS 대비 PBR 즉 시장에서 몇 배로 거래되고 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현재는 3,863을 두 번 더 했을 때 7,726원인데 왜 7,500원이냐 이 부분을 잠깐 짚고 넘어갈 테니까 한번 이제 칠판으로 제가 넘어가요. 자, 그러면 칠판으로 넘어가면 당연히 예, 색이 달라져야 되겠죠. 흰색으로.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물론 이 방송을 계속 시청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찐팬도 계시겠지만 뭐 오다 가다 갑자기 채널 돌리다가 저를 예,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저는 지난 방송을 이데일리 TV 들어가시면요. 무료로 예, 공짜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잘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예, 늘 해왔던 거 그죠? 예, 제 말이 틀린 적이 있습니까? 가상화폐도 그렇고, 예,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제가 좀 설명을 잠깐 드리고 가요. 시간 많으니까. 자, 화폐단인데요. 만 원짜리가 있어요. 여기다 원이라고 쓰겠습니다. 만 원짜리가 있는데, 만 원을 반으로 나누면요. 오천 원 되는 거예요. 오천 원. 예, 오천 원. 자, 그래서 오천 원을 반으로 나누면요. 그렇죠. 2,500원이 되는 거예요. 2,500원. 그래서 2,500원을 반으로 나누면 1,250원이 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1,000원에서 5,000원 반 가르면 사실이 2,500원이에요. 그러면 5,000원에서 만원을 반으로 가르면요. 7,500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요. 여러분들이 뭐로 계산이 되냐면 이걸 암산 이러지 마요.
예, 이거는 여러분들 생각으로 예, 계산이 가능한 거예요. 생각으로. 그런데 생각으로 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보다는요, 예, 암기를 좀 해보죠. 암기. 암기를 하는데 이렇게 가자. 250이라는 게 있고 750이라는 게 있다. 250이라는 게 있고 750이라는 게 있다라고 보자고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자, 숫자가 1부터 일단 10까지 갈게요. 1부터 9까지 가는데 자, 가장 중요한 거 4라는 숫자고요. 예, 9라는 숫자를 일단 제껴버리자는 거죠. 그죠? 없애버리자는 거죠. 없애버리자. 자, 음표를 보면요. 제가 쓸게요. 자, 도레, 미, 그리고 파, 그리고 솔, 그리고 라, 그리고 시, 그리고 다시 도죠. 그러니까 도레, 미, 파, 솔, 라, 시, 도. 사실은 얘를 빼고요. 도레, 미, 파, 솔, 라, 시, 도레, 미, 파, 솔, 라, 시. 이거 몇 개인 줄 아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요. 그래서 이게 사라는 숫자는요. 하나, 둘, 셋, 넷, 이 자리 하고요. 그 다음에 시도니까. 자, 미파와 시도는 반음이 있거든요. 그렇죠? 자, 놀라운 일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부분에 섞여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시면 답변을 못 하시는 겁니다. 2,500원에서 5,000원을 반으로 가르면 바로 3,750원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잖아요. 자, 5,000원에서 7,500원을 반으로 나누면요. 6,250원이거든요. 7,500원에서 반으로 나누면요. 8,750원 이렇게 되거든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이 숫자를 읽어보면 1250, 2500, 3750, 4억고, 5천원에 6250, 7500, 8750, 9억고, 만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레, 미파, 솔라, 시, 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빨주, 노초, 파, 남보, 도레, 미파, 솔라, 시. 1, 2, 3, 4억고, 5, 6, 7, 8, 9억고, 10. 자, 근데 숫자가 특이하죠. 250, 750, 250, 750, 250, 750, 그죠? 250, 750 색깔을요, 노란색으로 가자. 자, 자, 250, 750, 250, 750, 250, 750. 이렇게 외우세요. 이거를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오케이.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저쪽에서 뚝 떨어지다가 갑자기 뭔가가 생겼단 말이죠. 그죠? 근데 아까처럼 저 종목은요, 여기서 뭐지요? 뭐 이상한 것도 나오고 막 음봉이 막 나오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러고 보니까 얘를 머리에 막 14.05 왜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고맙지. 그래서 뭘 봤어? 장부를 봤더니 장부가 아주 깔끔하더라는 거지. 그렇지? 그래요. 사실 있다면 누가 주포라는 친구들이 있으면 지금부터 내 강의를 잘 들어보고 한번 나하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네가 이기는지 내가 이기는지. 그러니까 지난 여름에 너네들이 한 짓을 나는 알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가볼게요. 자, 보이시죠? 포메탈이라는 종목이에요. 포메탈. 오케이. 자, 이 부분은 뭘 뜻한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은 제가 포인트라고 그랬어요. 이제 포인트. 포인트. 그죠? 그리고 여기는요, 7%라니까. 그랬더니 이틀간 눌리더라고. 이렇게 빠지죠. 감사한 거죠. 그러고서 이만큼 올라가죠? 아니에요. 잘 봐봐요. 제가 시간마다 장중에 시간마다 캡처를 떴어요.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그러니까 7%까지 가야죠. 7%까지 가야죠. 자, 볼까요? 7%, 오, 그렇죠. 7%, 오, 이거요. 오, 이렇게 간다고요. 이 화살표는 뭐냐면요. 14%가 넘으면 제가 표시, 그러니까 예전에는 상한가, 하한가 제한폭이 15%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누구냐면 얘였다고. 그러고 말이야. 너 이상했고. 장부 완벽했고. 14.05. 왜 그랬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죠? 제가 뭐라고 그래요? 이때 1시부터 3시 20분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네, 3시 20분 동시효과 들어가기 전에 확인하고 한번 잘 보시죠. 그러면 언제 사는 거예요? 언제 사는 거예요? 그때 사겠죠. 그죠? 이미 오르고 윗골이 탈 때. 그죠? 밑으로. 그러니까 주가가 올랐다가 살짝 조정 줄 때
매수를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틀 동안 조정을 줬다. 그리고 바로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면요. 7% 금방이 되면요. 우리는 그냥 바로 던지죠. 그렇죠. 던진다는 표현을 저는 쓰죠. 절대 저는 증권 용어를요. 아주 정석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뭐 패대기 뭐 이런 말은 절대 쓰지 않아요. 그 증권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예. 수익 차익 실현 매도 이런 용어를 쓰죠. 그죠? 발음이 안 돼서 그렇지. 자, 고맙습니다. 오케이. 이 친구가 또 처음부터 웃겼어. 그 얘기를 저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들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얘가 얼마까지 갔냐면요. 4월 27일 화요일 이날, 그렇죠? 1.56, 0.97까지 갔다가 18.13%까지 간 거예요. 오케이. 자, 이날이 재밌겠다, 그지? 이 날을 우리는 무슨 매매라고 그러냐면요. 나 가리, 예, 간다 얘기죠. 이 가잖아요. 시작에서 나 가리 잡지 마 이런 얘기예요. 예, 절대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절대 화투 용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갈 거야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도 후져 보이잖아요. 그죠? 나 가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잘못했어요? 그래요. 그래요. 자, 여기까지는요. 원래는 17% 제가 이렇게 선을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쪽에 잘 보세요. 제가 흑백으로. 자, 지금 제가 이거 영어 단어 아닙니다. 그냥 읽기 쉽게 나가리 고급스럽게 쓴 거예요. 그죠? 포메탈 4월 27일 날 잘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4월 27일 날 이때도 너 웃겼고 이때는 더 웃겼어야. 그런데 이때 이틀 동안 조정을 주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너네들이 볼 때는 우리를 괴롭힘을 하는 거예요. 괴롭힘, 그죠? 괴롭히는 거잖아. 절대 우리는 괴롭지 않아. 그래서 내가 절대 열어서는 안 되는 판도라 상자를 한번 열어보는 거야.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여는 순간 성소장은 그날부로 TV에는 출연을 못한다는 사실이지. 그래. 어쨌든 한번 맛보기를 보고 이게 가능하다면 방송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방송이 멈춰지겠지. 그러면 이날 너네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잠깐만 맛만 보여주는 거야. 잘 봐. 이거를 이름하여 나 가리, 원래 띄어쓰기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미안해요. 예, 나 가리 매매 포메탈 4월 27일. 그러니까 너네들이 신호를 주고 이틀 지나서 가든 3일 지나서 가든 아니면 그 다음날 가든 상관없어. 상관없다고. 언젠간 가겠지. 그래서 이 나가리 매매라는 건 뭐냐면 이게 4월 27일입니다. 밑에 창을 내려주시고 개인들을 위한 개인이 승리하는 성상 투자 비법이 사라지고 이 창이 크게 보여지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밑에 창 내려주시고 피디님, 그래요. 그런 거 안 써도 돼요. 그래도 알아요.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이게요, 4월 27일이에요. 분봉이거든요. 그죠? 근데 색깔이 이상하죠? 저는 나눠놨어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9시부터 몇 시냐면요. 9시부터 11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11시부터 1시야. 오후 1시. 그러니까 13시 일하면 좀 웃기지. 그래서 다시 1시부터 뭐냐면 1시부터 3시 20분 이렇게 나눠놨어. 이렇게 각각 나눠놨어.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날짜를 한번 보면 4월 27일인데 이거 보여? 녹색 화살표? 이렇게 나온 거야. 그리고 거리량은 50만 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부르지. 50, 100, 150. 그때부터 풀이야. 200, 300, 400 이렇게 가는 거지. 상관없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50이라는 기준인 거야. 50. 그래서 요게 이제 확인되고서, 그러니까 포메탈이 이틀간 조정을 주고 우리한테 괴롭힘을 주고 3일째 되던 날, 응? 시간은 얘기하지 않을게. 써있네. 미안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9시 54분에 5,730원. 응? 그럼 50만 주.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가만히 있어. 이따가
안 들어갔다니까. 누가? 성소장은, 성소장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예제, 예를 들어서, 매매를 한다면 나는 안 들어가. 그리고 이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들어갈 거야. 그게 저도 말고 그냥 딱 3%만, 딱 3%만, 3%만, 응? 3%만 이거를 외금 매매라고 그래. 외금 매매. 이건 나만 쓰면 증권 용어예요. 이거는 외금 매매라고 그러는데 이 용어는 되게 어려워. 한자거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풀이해 줄게. 이 부분을 매매하고 빡 빠져나올게. 미안해. 진짜 미안해. 예, 진짜 미안해. 그러면 이 이후에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는지 이번엔 다시 카메라가 넘어가. 고마워. 잘 봐봐. 그래. 이거는 뭐 그지. 예, 설명드리고 싶지 않은데요. 0.18, 0.18, 4.56.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실제적으로 이때 들어갔어. 4.56 가기 전에 들어갔어. 어, 가기 전에 들어갔어. 어? 그리고 바로 이런 그림이 지금 표기가 되지. 여기 막 되게 흔들었네. 괜찮아. 나는 내리면 100 받고 200 더. 그죠? 그런 거 있잖아. 우리 게임을 보면. 그지? 뭐 한 게임이나 이런 거 보면 합, 합, 따당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따이. 이건 없어. 나는 무조건 합, 따당 이런 거지. 그렇죠? 떨어지면 고맙지. 100 사고 200에 400 더 뭐 이렇게 가는 거야. 그렇죠? 저는 늘 얘기하는 게 대한민국 모든 교육은 필요한 거야. 어? 늦게 배운 도둑질 밤새는 줄 모른다고. 어? 이게 선과 악은 똑같이 다 각각 가르쳐야 되는 거야. 선과 악은 선만 가르치다가 악을 하나 가르치지 않은 상태에서 알아버리면 동학개미 되는 거고 잘못 알면 뭐 되는 줄 알아요? 가상화폐. 시드머니어, 종잣돈이요. 20대, 30대는 장가갈 미천이고 시집갈 미천을 다 날렸다고. 그리고 40, 50대는 생활자금이고 어르신들을 70대, 80대, 90대는 더 얘기 안 할게요. 이거 아니잖아요. 이게 세상이 왜 이래요. 세상이. 예? 예. 그러니까 이 부분만 치고 빠지자는 거지. 한번 게임을 해보자는 거야. 내일 공지 하나 더 드릴게요. 다시 한번 또 드릴게요.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포털 사이트에 여러분들 뭡니까? 신대가입니까? 뭐라고 치죠? 피디님? 예, 화면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신대가인가요? 이게 지금? 예, 치면요. 화면이 하나 떠요. 오셔서 여러분들이 예, 화면이 뜨면 거기 오셔서 내일 한번 와 보세요. 제가 실제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리고 시연을 해드릴 테니까 와서 보시고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매매가 딱 끝을 맺는 거죠. 자, 포인트 매매 하나 더 갈게요. 저쪽에 상단에 뭐라고 써있냐면 오, 안 써있네요. 그래, 그냥 넘어갈게요. 이쪽에. 자, 얘는 뭐냐면요. 지금 예, SBS 콘텐츠 허브 이렇게 돼 있죠. 어, 그래요. 수장님, 여기도 이상한데요? 아니,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극히 정상이야. 착실한 거야. 착실한 거라고. 아까 그게 이상한 거지. 얘는 이상한 게 아니야. 아, 이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보니까 얘도 갑자기 어떤 회색 화살표 나오고 어, 90만조 이렇게 신호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0%에 그지? 0.7, 9%, 15%. 어떤 생각 들어요? 그죠? 자, 뭐라고요? 예, 종가가 예, 0%로부터 종가가 7% 이상, 그리고 고가가 14% 이상이 만들어지면 기가 막힌 거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오케이. 이것을 우리는 합격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1차. 자, 2차 다시 한번 들어가 봐요. 그래서 물을 뺀 거죠. 물을 뺐더니 어떻게 나오는 거요? 확대를 좀 할게요. 자, 어떻게 나오는 거요? 포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헌터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이걸 포인트가 있는데 고마워요. 우리 사랑하는 부여의 이문영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게 보통성이에요. 이 색까지 이렇게 칠한 색. 이거 봐봐요. 색이. 예. 이게 뭐라고 쓰냐면요. 이 색을요. 이게 청색. 이게 헌터. 이게 포크 헌터 포인트. 난 이걸 보면서 진짜 아우 코끝이 찡하더라고요. 코끝이 찡하면서 달기통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드시면 이렇게까지 성의를 보이면서 사실 이 증권방송에서 이런 거 들고 사실 방송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신 나갔다고 그러지. 그죠? 그 제가 왜 이러겠어요. 잊어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잊어먹으면 안 돼요.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목숨처럼 지켜야 돼요. 목숨처럼. 예, 목숨처럼 지켜야 돼요. 그래요. 예, 이것도 제가 그래요. 이델리에 기증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 세스랑, 세스랑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나오면 돼요. 반드시. 그런데 예를 들어서 포크가 안 들어왔다. 그러면요. 뒤로 돌아 다섯 개. 이 얘기도요. 수십 번 했습니다. 이 선은 뭐야? 7%야. 가겠다는 거지. 그런 거 있잖아요. 어? 그래. 뭐, 그렇죠. 네, 문학적으로 얘기하면 죽어도 가는 거예요. 라고 한다면. 그걸 다른 말로 우리는 로또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요. 자, 오, 세스랑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 건강 진단을 한번 해보자고, 이 종목이. 야, 너 어때? 예, 64%입니다. 아우, 그죠. 고맙죠. SBS 콘텐츠 후보는요, 아직 멀었어요. 건강한 거죠. 예, 지분이 64%라는 건요, 나이가 한 30대 초반 이렇게 됐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대주주 지분이 20% 이하다 그러면요, 연세가 80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까지 표현하는데도 못 알아들으면요, 저는 고맙죠. 고맙습니다. 자, 얘는 아직까지 많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사라져야 되는 거죠. 이게 사라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름이 SBS잖아요. 자, 고맙습니다. 땡큐. 예, 태양건설 만세. 자, 고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영업이익인데요. 흑자예요. 그러니까 직전 연도 대비 뭐 매출액이 줄었네, 영업이익이 늘었네. 이게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검정색이면 돼요. 검정색, 검정색. 이걸요, 우리는 검정색을요. 다른 말로, 미안해요. 예, 예, 제대로 갑시다. 그래. 자, 검정색을요. 이것도 지우고, 땡큐. 예, 검정색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검을 흑자 써갖고 흑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검정색 하면 되는데 흑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빨간색을 뭐라고 그래요? 예, 빨간색을. 예, 빨간색은 예, 적자, 붉을 적자 써서 적자 이렇게 써야지,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안 좋은 거죠. 그죠? 빨간 건 안 좋은 거예요. 예. 주식 시장에서 양봉 빼고 나머지 무조건 빨간 건 안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미국 시장은요. 주가가 올라갈 때 이렇게 검정게 나타나요. 검정색으로. 그리고 아니죠. 파란색으로 미안해요. 떨어질 때는요.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요. 차트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처럼. 그죠? 그러잖아요. 횡단보도 건널 때 파란색일 때 건너잖아요. 빨간색일 때 멈춤. 위험하다는 얘기죠. 떨어질 때 위험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캔들을 표할 때 검정색으로 표시를 해놓잖아요. 캔들에다가. 그래서 그죠. 양음이라며요. 양과 음이면 그죠. 낮 밤이면 밤이 저기 까만 밤이지 무슨 저 시푸르둥둥합니까 밤이. 그죠. 예예 예, 밤은 까만 밤이요. 까만 밤 노래 몰라요. 자 부채 비율이 28%에 1400%라고 표기가 되면 이거 이상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아까하고 똑같이 봤을 때 재무제표 들어갔더니 아유 이걸 뭐라 그래? 국문학적으로 환장하네 이러는 거죠. 너무 좋다 그 표현이죠. 그래서 유동비율, 부채비율,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 1년 안에 갚아야 할 빚은 요따만큼인데 그죠? 너무 좋아요. 그죠? SBS 콘텐츠 오브 사랑해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언제까지 사랑해요? 너 지분 20% 이하 될 때까지 사랑해요. 그리고 영업이익 적자 이러면 안 할 거야. 우리는 정확하지 않으면 손도 안 댄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건 너 이름이 뭐니? 그랬더니요. 7628원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오우 더했어요. 그랬더니요. 15256원. 그러면 얘는 목표가가 얼마예요? 12,500원이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요. 내일 공개 방송 오시면 또 설명해 드릴게요. 만 원단에 넘어가는 거 어려워요? 아, 끝에 공 하나 붙이면 되지. 12,250,3705,4995,5,000원에 6,250,7505,8,750,9억고 만 원에다가 공 하나씩 붙이면 되는 거죠. 12,500원. 25,000원, 37,500원. 그걸 굳이 제가 얘기를 해야 돼요. 5만 원, 62,500원, 7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해 놓고 나서 차트를 확 줄여봤어요. 이게 종가 선 차트라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위치에서 봤어요. 그랬더니 뒤로 이렇게 돌아봤어요. 몇 년 주기냐면요. 정확하게 10년이 되겠습니다. 이게 법이에요. 10년 주기를 봤을 때 2021년이니까 2011년 봤더니 원래 보니까 여기요. 2만 400원까지
갔었던 흔적이 있죠. 그러면 얘가 원래 목표가 얼마라고? 12,500원. 12,500원인데 지금 8,100원인데 뭐 그래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요. 12,500원까지 가는 동안에 잘 기억하세요. 12,500원까지 가는 동안에 반드시 포인트가 발생을 해야 돼요. 포인트가 발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서 있는요. 예. 잠실에 있는 시그니엘. 예. 그렇죠. 그 다음에 63 빌딩. 뭐 이런 걸 봐야죠. 그죠? 그 저쪽에는 빌딩이 있었느냐? 그쪽 이때는 뭐 그렇게 빌딩이 없었어요. 뭐 그냥 상가주택이었는데요. 근데 여기는요. 빌딩이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고 이제 보는 거죠. 이 공간의 어느 공간까지 주가는 치고 올라가는데 반드시 예, 신호가 있다라는 겁니다. 신호가. 포인트라는 신호도 있고요. 또 어떤 신호가 있을까요? 예, 앞서 잠깐 맛보기 보여드렸던 나가리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화면을 빨리 돌려서요.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 이 화면을 잠깐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저는 이만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왜냐하면 벌써 시간이요. 훌쩍 지났기 때문에 이게 바로 분봉인데 이 지점과 이 그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주 또 바쁘게 달려왔고요. 예, 또 저는 다음 시간 다음 주 또 수요일 날 또 좋은 내용 가지고요. 또 끝자락 SBS 콘텐츠 오버를 부여잡고 여러분들께 또 강의를 또 준비를 해 오겠습니다. 하여튼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는 또 부지런히 내려가렵니다. 저는 이델리 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좋은 밤 되십시오.